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 시은이 친구요. 남자친구분 처음 뵌다. 이제 내 거 아니야. 헤어졌어. 아, 진짜? 근데 왜 아직도 같이 살아? 뭐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야, 한시도 같이 있기 싫을 텐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 캐리어까지 끌고. 그 사실은 면접에서 일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물어보길래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고 했더니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 야, 너 집은 구했냐? 그래서 말인데 나 집 구할 때까지만 여기 조금 있으면 안 될까? 안 돼! 요, 친구가 얘밖에 없으세요? 네. 아, 그래요? 아, 아쉽네요. 저희 남은 방이 없어가지고. 아, 저는 거실에도 괜찮아요. 아니, 거실에서 어떻게 여성분을 재워요? 야, 그럼 네가 거실에서 자. 내가 왜? 네가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잘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도. 와, 침대 진짜 푹신해요. 침대니까요. 그 집은 빨리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네, 진짜 빨리 구할게요. 근데 그 진짜 다른 친구분은 안 계신 거죠? 네. 그 친척들은? 그냥 나갈까요? 아,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빨리 나가신다 하셨으니까. 네. 네, 진짜 빨리 구할게요. 네. 야, 너 잠깐 얘기 좀. 야, 친구분 일 처리가 좀 빠르시나? 누구세요? 아이씨. 뭐하냐? 이 상황에 본가를 간다고? 어,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 언제 올 건데?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형부. 저제까지 그러지 마. 어, 제가 청소라도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손님인데 뭐. 아, 그래야 제 마음이 진짜 편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저기 설거지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 안 따라오셔도 되는데. 아, 제가 이거 진짜 로망이었거든요. 같이 장 보는 거. 아, 장 보는 거? 근데 오늘 저녁 뭐 해먹을까요? 아, 혹시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담배 사러 가는 길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원래 밥은 그 배달로 먹습니다. 배달. 네. 근데 오늘 뭔가 애인하고 같이 있는 느낌 들어요.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청소도 하고. 아, 청소 만드셨죠? 같이 장도 보고. 아, 장 본 거구나. 장 본 다음에 낭만! 이 아이스크림! 낭만! 아이스크림! 아니, 그게 뭐예요? 사실 제가 이런 게 다 로망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 아이,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또 로망 있어요? 짠! 빨리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네? 예? 아, 그 불편하시고 그 빨리 집도 구하시는 게 좋으니까. 네. 예, 예, 짠. 근데 제대로 된 연애는 왜 못 해봤어요? 제가 딱 한 번 연애 해봤거든요. 저희 그 학회장 오빠랑. 학회장? 벌써부터 좀 그렇네. 뭐 주위에 여자도 많고 오빠가 늘 바쁘니까 제가 늘 오빠 일정에 맞추고. 술 데이트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 술 못 마시는 거 다 아는 것도. 아, 되게 공감 가네요. 저도 막 맞춰준 적 많아가지고. 짠 할까요? 네.
아, 그 술 더 마셔도 돼요? 아, 네,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야, 전화를 안 받아.